사드 배치가 속도전 양상으로 급박하게 추진되자 성주 김천 일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어젯밤 200번째 촛불집회가 열렸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김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200일을 맞았습니다. 사드가 배치될 롯데골프장의 땅도 고르기 전에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도착하자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국방부는 철제망을 치고 사드 발사대를 두 대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백한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 아닙니까? 지난 8월 말에 붙은 촛불은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일 동안 농촌 어르신부터 혁신도시 젊은층까지 매일 500명 안팎의 다양한 연령층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1살의 최고령 할머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사드는 안 된다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린애를 들고 비를 맞아가며 앉아서 그 광장을 볼 때 이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에 이게 웬 말이냐? 아니다. 작정을 하고 따라댕겼죠. 어제 성주와 김천 주민 400여 명은 롯데골프장 입구까지 행진하며 국방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드 반대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등 반대 단체들은 국방부 장관 등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오는 18일에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